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두 번째 부엌의 셰프 이종미입니다. 저는 이종미 씨 남편 김태원이고요. 주방 보조입니다. 일이 많은 집안에서 커서 음식하는 거를 많이 참여하게 됐어요.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식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분식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2년을 했어요. 다시 공부 좀 해서 식당을 오픈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유통업을 거의 한 3, 40년 했어요. 제 인생에 대한 생각도 고민도 많이 깊어졌고 또 이 사람의 장점이 베풀어주고 이 어울리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의견에 동의하고 같이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베스트 메뉴가 돈가스랑 함박스테이크예요. 돈가스 같은 경우도 등심을 사다가 직접 손질을 하세요. 이제 소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만들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깍두기랑 저희가 피클이 나가요. 그것도 직접 제가 다 재료 사다가 손질해서 나가거든요. 힘이 들긴 하는데 조금조금한 정성이 음식 맛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유명한 셰프도 아니고 아주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3, 40년 이렇게 유통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정성. 그러면서 이 사람 탁월한 행동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요식업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골분들도 많이 생기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새로운 메뉴 한두 가지를 더 추가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레시피를 배우고 있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이 행복한 모습을 봐야 우리도 행복하니까. 그리고 저희 가게를 와서 가족 간에 화합도 되고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도 화목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